여러분, 오늘 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김용호 연회부장, 강용석 소장, 김세희 대표께서 셀트리온을 또 깠어요. 까는 내용을 제가 좀 봤더니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예전에 2014년도에 주가조작으로 기소가 됐었다. 그때 3억 원을 벌금을 냈었죠. 그리고 LG 가문의 파이오엑스라는 그 주가조작으로 많이 뭐 실형도 살았던 그 사람과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셋이서 깔깔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제약회사 회장인데 산업공학과 출신이 무슨 약을 만드냐. 하다못해 바카스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뭐 인신공격이죠, 거의. 무슨 국정원 출신을 앉혀서 그렇게 고액 연봉을 주느냐. 노벨 과학상 탄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하더라고요. 정말 오늘 좀 전에 제 영상 댓글에도 서정인 회장이 주가 조작으로 기소됐었던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지금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영향력 있는 우파 방송에서 앞으로 계속 뭐 시리즈로 지금 셀트리온 바이오게이트에서 서정진 회장이 몸통이라고 이렇게 방송을 할 건가 봐요. 또 10년 캐캐 묵은 분식 회계를 또 거론을 하더라고요.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,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헝가리 법인으로 실제 약 판매도 없이 매출을 부풀리고 있다. 이거 우리 오래된 주주들은 알지만 이게 분식회계라고 지금 반대 세력에서 공격하는 게 10년이나 됐거든요. 근데 지금도 그런 내용을 짜집기로 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거를 보는 수많은 대중들, 일반 시민들, 참 어이가 없습니다. 오늘 또 1,500원 하락을 시켰던데 오늘도 뭐 신한금융투자, NH투자, 삼성증권, 또 시장 조종자로 새롭게 투입된 하나증권. 이베스트가 시장 조종자에서 빠졌는지 하나에서 이제 공격을 가담을 하더라고요.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5월 3일 공매도를 재개를 앞두고 이렇게 우파 유튜버, 그다음에 증권사, 애널리스트, 언론 모든 곳에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던 구체적인 수출 뉴스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 주,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유럽의 수출 금액과 수출 규모,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소상히 회사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면 좋겠고요. 정말 화가 나는 건 그런 대도 않는 우파 유튜버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. 회사 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보셨으면 법적 대응을 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비록 가내수공업 유튜버이지만 저도 끈질기게 우리 셀트리온이 정상까지 가는 걸꼭 보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좀 힘들었는데 또 우리에겐 희망찬 내일이 있잖아요, 여러분. 화이팅입니다.